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2쪽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를 배울 때도 앞에서 위치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위치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죠? 에너지 P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위치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한다 그랬고 이제 F, S 뭐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우는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이 운동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결국 일을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F 곱하기 S 이렇게 외워두면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위치에너지는 EP라고 했지만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EK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학습 목표 질량, 물체의 질량, 속력과 운동에너지의 관계. 자, 위에 식을 보면 운동에너지와 누구? 운동에너지와 누구? 질량. 그리고 운동에너지와 누구? 속력. 그리고 속력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공식을 보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력에 의한 일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중력에 대한 일, 중력에 대한 일은 어떤 일이죠? 수직일. 수직일. 높이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이제 일을 하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이제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될지, 뭐 일이 운동에너지로 이제 바뀌겠죠. 뭐 운동에너지로 그 관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째 줄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여기서 움직이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들어있는 것인가? 움직이는 것은 속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속력은 기호로 V, Velocity, V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기호로 E, K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탐구활동을 통해 운동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탐구 활동을 보면 수레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근데 이 수레 1, 2, 3번의 차이는 뭐냐면 수레 위에 추가 있는데 얘는 1번은 추가 없습니다. 2번은 추가 한 개. 3번은 추가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이 수레는 이제 움직일 건데 질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레의 질량을 보면 밑에 표 수레의 질량을 보면 여긴 1.5, 여긴 3, 여긴 4.5 이렇죠. 왜 그러냐면 추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로다가 이 추를 딱 밀면 나무도막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나무도막 추가 나무도막을 어떻게 할까요? 때리죠. 부딪히는 힘 F. 부딪히면 이 나무도막이 이쪽으로 어떻게 하죠? 이동합니다.
그거를 바로 우리는 S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는 왜 있죠? 차를 왜 놨어요? 거리 측정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 이 K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운동 에너지가 하는 것은 나무도막을 이동시키는 일이죠. 때리는 힘 F 곱하기 S 1 이렇게 우리는 식을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질량을 변화시키죠. 질량. 요 질량 M과 그리고 자로다가 재려고 하는 것은 뭐죠? S. 자, M과 S 무슨 관계가 있죠? M과 M과 S는 비례관계가 있죠. 즉, 질량이 커진 만큼 이동거리도 늘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식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15일 때 6cm 이동한답니다. 근데 13이 되면, 질량이 3이 되면 질량이 몇배 늘어났죠? 두배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얘몇 배? 두배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질량과 이동거리는 비례관계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몇배 늘어나죠? 1.5에서 4.5가 되려면 3배가 되죠. 그렇다면 6에서 여기는 몇이 될까? 마찬가지로 3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속력과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자,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은 F 곱하기 S는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요 속력과 이동거리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비례합니다. 속력에 제곱한 것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다가 0.2에서 0.4가 됐으니까 몇배 커졌죠? 두배 커졌습니다. 속력이 두배 커졌으면 비례면은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갈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 2를 하면 안 됩니다. 곱하기 2를 하면 안 돼요. 얘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속력은 어떻게 해야 비례가 되냐면 V의 제곱. 그래서 2의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몇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곱하기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6, 4, 2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0.2에서 0.6으로는 몇배 커졌죠? 3배. 그러면 6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로 올 때는 곱하기 3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속력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9. 그래서 6, 9, 5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아무튼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데 우리가 이동거리는 S라고 그랬죠. 그리고 질량은 M. 질량과 이동거리 무슨 관계였나요? 비례관계였죠. 그래서 그래프는 비례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무도막 이동거리는 S. 그리고 여기 보면 속력의 제곱 돼 있죠. 제곱. 이때
또 어떤 관계냐? 비례 관계다. 어떻게? S와 V의 제곱, 비례 관계. 그래서 그래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비례 그래프. 근데 만약에 그래프에서 여기는 이제 이동거리, 그리고 여기가 속력이라면, V라면, 이 그림하고,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차이점,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제곱이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곱이 돼 있죠. 제곱. 여기는 제곱이 안돼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곱의 비례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제곱의 비례 그래프. 제곱의 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과 이 그림.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잘 비교해서 조심해야 된다. 비교해서 조심하라. 무엇을? 밑에 가로축이 속력의 제곱이냐, 아니면 그냥 속력이냐, 이거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첫째 줄 읽어봅시다. 움직이는 구슬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 속력. 속력을 가지고 있는 애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운동 에너지. 구슬이 움직이다. 정지해 있는 나무도막과 충돌하면, 충돌할 때 때린 힘이 F. 나무도막은 이동하다가 멈춘다. 이동은 이동 거리가 되겠죠. 이때 구슬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되므로, 자, 중요한 말입니다. 구슬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뭘 어떻게 됐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냐면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됐대요. 즉, 운동 에너지. 구슬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가 아니라 아 맞다. M 곱하기 V의 제곱은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 때리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등 1. 이렇게 전환돼서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식을 외울 때는 뭐 2분의 1 mv의 제곱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는 fs는 1 여기까지 외워두면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나무도막이 이동한 거리는 구슬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여기서 나무도막이 이동한 거리는 바로 S죠, S. 그래서 여기서 요거죠. 요거는 구슬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 운동 에너지, 바로 이거죠, 이거, EK. 비례하죠, EK와 S는. 운동 에너지는 나무도막, 의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EK는 비례한대요. 뭐에? S에. 우리가 공식만 봐도 알수 있죠. 자, 다음. 구슬의 속력이 일정할 때 구슬의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 이번에는 속력이 일정하대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영향을 준다? 질량. 질량이 두 배, 세 배가 된대요. 2분의 1 mv의 제곱은 f 곱하기 s인데 이 질량이 이 이동거리랑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두 배, 세 배가 된다. 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구슬의 질량이 일정할 때, 이번에는 누가 일정하죠? 질량이 일정하답니다. 뭐가 변하죠? 속력이 2배, 3배. 그러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 된다.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정리해서 요 운동에너지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공식.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속력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velocity인 v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근데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말고 는 fs는 1 여기까지 외우라고 했죠. 여기까지 외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운동에너지와 질량. 여기 위에 그래프 보면 운동에너지와 질량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죠. 그래서 밑에 운동에너지와 질량의 요 관계는 요 밑에 보면 비례니까 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것이고 운동에너지는 질량의 비례. 그리고 운동에너지와 속력. 운동에너지와 속력. 운동에너지와 속력 관계. 이 관계는 밑에 제곱의 비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제곱이 돼 있죠. 요 제곱. 여기가 제곱이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곱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세로 가로축이 운동에너지 EK 운동에너지라고 하고 세로축이 가로축이 이제 속력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속력 또는 V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그려야 된다? 속력의 제곱의 비례이므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맞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동차의 운동에너지 구하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근데 2kg이 뭐죠? m입니다. 질량. 10m/s가 뭐죠? 속력입니다. 각각 대입해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은 100줄.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중력에 의해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이때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나 증가할까? 중력에 의한 일과 운동에너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실험을 우리가 해보지는 않을 건데 이거 실험 동영상을 봐도 도움이 될까? 실험 동영상을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결론만 알면은 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던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높이를 가지고 있죠.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 물체는 일단 얘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으니까 A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진 A 물체가 떨어지면서 이제 중력에 의한 일을 했습니다. 이 물체가 일을 했으니까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근데 비위치에 왔을 땐 떨어지니까 얘는 속력이 생기죠. 속력. 여기 보면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이 말이 있잖아요. 속력이 생깁니다.
속력이 생긴다는 말은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죠?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냐면 여기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정지했을 때는 정지했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말이죠. 속력이 0이니까. 근데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바로 알아내는 게이 밑에 실험인데,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바로 A 지점에 있던 이 위치 에너지, 즉, 이 A 지점에 있던 이 물체가 한 일의 양, 다른 말로 줄어든 위치 에너지의 양이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얘가 얘로 전환됐어요. 전환.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바로 줄어든 위치 에너지.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뭐와 같냐면 중력에 대한 수직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의 제곱으로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mv의 제곱으로 구하지 않고, 수직일, 요 높이 h에 대한, 요 높이 h에 대한 수직일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이 운동 에너지 값이 됩니다. 왜? 중력에 대한 이 수직률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학생도 있지만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높이가 이 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이 높이를 우리가 몇 미터 떨어졌냐면 10미터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질량은 1kg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 A 지점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구하시오. 이는 얼마인가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 공식만 외웠던 친구들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아,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어딨냐면, 질량, 아, 여기 1 주어졌구나, 1. 그리고 속력 어딨냐? 그리고 속력을 문제에서 찾아보는데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제 짜증이 나죠. 어렵다고.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속력이 안 구했어도 여기 밑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면 이 위에 있는 공이 10m 떨어지면서 한 일. 이한 일이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얘를 구할 때 수직일 구해주면 됩니다.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9.8 곱하기 m 곱하기 h. 9.8 곱하기 질량 1이죠. 높이 10은 98줄. 그래서 답은 98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줬더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만 합니다. 곱하기만 할줄 알면 다풀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쫄지 말고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왔네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질량이 1kg인 물체가 2m/s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에너지는 얼마인가? 운동에너지 공식을 먼저 쓰고 대입하면 됩니다. 2K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은 자, M 이거죠, M 그리고 속력 V 예죠, 예 각각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그러면 2줄 이렇게 됩니다. 자, 요 2번 문제가 위에서 풀어준 문제죠. 요것을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각자 질량이 2kg인 물체가 10m 낙하할 때 증가하는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구하려면 속력이 필요한데 속력 안 좋아졌죠. 그럼 이 운동에너지는 도대체 이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네,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요 위에서 설명한 거 잘 보고 요 2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요거 중단원 정리 요것도 각자 풀어보시고 잘 못 풀면 못 풀겠으면 이제 저한테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운동에너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